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2018년도 8월 10일 금요일. 자, 교재는 우리 64페이지에 있는 교재입니다. 64페이지에 있는 교재고, 방금 이제 우리 나눈 이야기처럼 오늘 조금 강의가 좀 속도가 좀 빠를 겁니다. 네.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교재. 142페이지까지 오늘 진도 예정입니다. 142페이지 여러분께서 참조해 주시고, 제가 그때그때 페이지 수 아신 것처럼 페이지 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인사관리에 대해서 요약하고 문제풀이를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인사관리에서는 문서관리에 반드시 이제 연도에 따라서 문제는 어려운 난이도가 없죠. 근데 하나 개정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개정된 게. 자, 사무관리 전에 대업무 리모델링이네요. 그죠? 행정관청에 대한 대업무, 그다음에 행위 허가에 대한 거 먼저 들어가겠네요. 교재는 64페이지 보시면, 자, 국토부 장관의 업무가 있어요. 국토부 장관이 업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강행 규정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임의 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 강행 규정이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주거 실태 조사 중에서 최저 주거 기준은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강행 규정으로. 이게 큰 틀입니다. 거기 세부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교재는 그걸 제가 안 넣었는데, 네 가지가 들어가 있죠. 뭐냐면 최소 면적, 거구 면적, 주거 면적, 그다음에 방의 개수, 그다음에 설비 기준, 그 기타 주택의 구조, 환경 기준, 이게 이제 중간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유도 주거 기준은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그 다음에 기타 업무로는 국토부 장관 기타 업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정보 시스템,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그 다음에 우수관리단지 선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타 자격시험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하고 있죠. 자, 시도지사의 업무 중에서 시장군수 구청장의 업무를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시도지사의 업무는 여기 분류를 하죠. 시장 업무냐 시도지사의 업무냐. 마찬가지로 우리 교재에 보면 그런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장군수 구청장 업무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오늘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행위허가. 행위허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문제로 접근할 수 있게끔 오늘 제가 해드릴 건데요. 자, 오늘 시도지사 보면 첫 번째로 공동주택관리 준칙을 제정해야 된다는 거죠. 시도지사. 그 다음에 장기선 계획 조정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발급을 하죠.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행정 처분, 주택관리업자의 교육. 요게 참 헷갈려요. 시하고. 요거 두 가지는 분명히 주택관리사 자격증하고 행정처분하고 교육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로 한다. 여러분 문제 들어가면 이게 시장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면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이제 아시니까, 그 다음에 행정처분 교육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한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세부 고시상, 나중에 이제 안전관리적으로 넘어가면 있습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모범 관리단지 선정하는 것까지, 둘, 넷, 여섯, 일곱 가지.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것, 업무 중에서 오늘 배워야 될 행위허가. 혹시 행위허가 보셨어요? 이제 구분 좀 되나요? 구분이 돼요, 행위허가. 아,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관리 방법, 입대 구성 신고, 그 다음에 구분 공동관리 통보, 그 다음에 입주자 윤리교육. 요거하고 요거 헷갈려요, 교육하고. 구분하십시오. 입주자 대표의 윤리교육은 누가 한다? 시, 도지사가 아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 교육은 이쪽에 산다. 업자하고 주택관리사. 그 다음에 내력 구조부 안전진단 실시. 방범교육, 안전교육. 그 다음에 점검 결과. 지방분쟁조정위원회. 그 다음에 주택관리업 등록. 그 다음에 행정처분. 누구? 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그 다음에 배치신고. 그죠? 배치신고는 주택관리사협회에서 해서 분기마다 하죠. 네, 분기마다의 키포인트가 있죠. 문제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행위허가입니다. 이제 교재, 여러분 교재 59페이지 기본 교재 한번 보세요. 59페이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본 교재 59페이지. 네? 여기 잠깐만. 기본 교재. 아, 기본 교재 여기 보면 59페이지가 아닌데. 아, 여기 있죠. 58페이지네. 58페이지. 관리 주체의 동의 의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져온 거예요, 지금. 아파트에서 동의 받아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입주자들이, 사용자들이, 입주자 등이죠. 입주자 등이 관리 주체 동의 받는 사항들이 있어요. 또 대표회의가 동의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에 신고나 허가하는 경우가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관리 주체의 동의 받는 사항이 여러분 교재 5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뭐 있냐 보시면 경미한 행위, 어떤 행위, 내부, 주택 내부에 대한 경미한 행위는 관리주체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보시면 창틀 문틀 교체, 세대 내 마감재 교체, 그 다음에 급수 배관 교체, 그 다음에 난방 방식의 교체. 근데 철거 파손은 빼고요, 제외고요. 이 기본적인 사항은 어디? 관리주체 동의를 받아야 된다. 누가? 거주하시는 분들이, 입주자 등이. 자, 그 다음에 화재 예방, 유배되지 않는 행위. 요거 참고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집 앞에 자전거 세워놓을 수 있나요? 적재물 안 되죠? 그죠? 근데 예외 규정이 있어요. 일렬로 세워놨을 때는 가능합니다. 일렬로. 그런 것들 저희가 안내할 수 있어요. 분명히 왜냐면 소방에 위배되는 상황인들인데 관리사무소 나가서 궤도를 하죠. 이거를 적재하지 마시고 일렬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광고물, 표지물, 포착물 부착, 그 다음에 가축 애완견이죠. 저게 장애견, 그 다음에 방송시설, 주거 피해주는 것들, 그 다음에 발코니 난간과 외부 돌출 사항인데, 이것도 동의 사항인데 안 되는 사항들이 있죠. 어떤 것들, 이런 것들, 뭐 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단지는 안 되죠. 동의 사항 자체가 안 되죠.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요구하고 예하고 연결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실 기계실 정화해서 출입할 때는 반드시 왜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줘.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지금 전기자동차 어떻게 돼 있냐면 카드 충전기예요. 카드로 체크되면 신용카드로 나한테 결제가 돼요. 그래서 부과가 됩니다. 그건 누가 하냐면 이 만든 사람들하고 계약이 돼 있어서 그분들이 카드를 대고 충전하면 그 신용카드가 결제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 RF ID 카드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아파트가 지금 구성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편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관리주체 동의사항이고 교재는 58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 여기서 나오죠. 시장 등 신고사항이냐 허가사항이냐 많이 나오죠. 그죠? 자, 6가지 나눠지죠. 6가지. 근데 우리 교재에는 지금 없더라고요. 교재는 없는데 첫 번째 뭐냐, 용도 변경이죠. 용도 변경. 용도 변경. 그 다음에 중축, 개축, 대수선 했을 때 행위, 그 다음에 파손, 훼손, 철거했을 때의 행위, 그 다음에 용도 폐지했을 때 행위, 재축, 비내력, 철거했을 때 행위를 했을 때는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신고를 받은 경우가 생기죠. 이 여섯 가지가 거기에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느냐를 따지면 소유권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6가지 행위를 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구분 소유권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지냐, 공동주택, 그 다음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그 다음에 두 가지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인 경우에. 자, 여기서 보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은 해당 동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101동에 무언가를 하려면 이 6가지를 하게 되면 그 동의 사람들한테 행위를 받아야 되죠.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기본 동의가 뭐냐면 해당 동의 3분의 1을 받아야 되는 게 기본 사항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은 뭐야? 상가죠. 상가. 상가는 동의권이 없잖아요. 그죠? 왜? 분양을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동의 사항이 없어요. 아예.
그 다음에 부대시설하고 공립시설은 뭐요? 전체, 그죠?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다면은 여러 사람이 다, 아파트 주민 다 이용하기 때문에 그분들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요거를 먼저 구분을 해 주시면 이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기본적인 사항이 뭐냐. 해당 동의 3분의는 당연한 거죠? 우리 동의에 내가 예를 들어서 중축이나 문건에서 하고 싶으면 당연히 3분의 동의를 받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상가는 해당 사항 없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 예를 들어서 난방 배관 교체를 한다 했을 때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 전체 동의를 받아서 해야 돼. 그래서 이건 전체 동의죠. 이게 기본입니다. 요걸 알면 이제 예만 알면 돼요. 예. 예. 그럼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요것만 알면. 자, 그럼 이제 법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 개념을 잡고 가시죠. 예가 있죠. 예. 숫자만 알면, 바로 이제 답이 나올 수 있게끔. 자, 보면. 자,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 해당 동의 3분의 2가 기본이라고 했어요. 공동주택은. 그렇잖아요. 우리 동의에 내가 뭐 하려면 해당 동의 3분의 2 받으면 되는 거죠. 기본이죠. 그 다음에, 공유 아니 상가는 동의사항이 없다 그랬죠. 분명히. 그 다음에, 부대시설하고 공인복리시설은 전체 거잖아요. 그죠? 전체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돼요. 무조건. 용어가 두 개가 나오면, 이 아까 여섯 가지, 용도 폐지, 변경, 증계 추측, 증축, 그죠? 이런 것들은 무조건 얘는 3분의 2 동의 받아야 돼요. 이해를 하시면 되죠. 왜? 그걸 하려면 전체 소유자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동의 3분의 2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문제예요. 얘는 예상이 있어요. 예. 요것만 아시면 다 알죠. 무조건 기본이 해당 동 3분의 2다. 자, 보시면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 처음에 신축할 때 용도로 돼 있어요. 골프장이. 근데 거기 입주하신 분이 노인들이 많으신 거예요. 골프장 의미가 없다 해서 다른 걸 바꿀 때, 용도 변경할 때, 그때는 해당 동의 아니죠? 전체가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용도 변경은 공동주택에 한해서 전체를 받아야 돼요.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증축. 증축 뭐냐? 기존에 있는 상황에서 올리는 거예요. 증축. 그때는 뭐예요? 사업 계획 승인대로 하면 돼요. 얘는. 그 다음에 파손 철거, 빈혈 철거는 두 사람 있어야 돼요. 간단한 거. 해당 동에서, 한 동에서 간단하고 파손 철거, 빈혈 철거 할 때는 누구 소유자가 한다? 입주자와 사용자의 2분의 1만 받으면 돼요. 뭐, 요 네 가지는 파손 철거, 빈혈 협벽. 이거는 2분의 1. 2분의 1. 누구? 입주자, 사용자 두 명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이죠. 원래는 사용자를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 현실이 많아요. 그래서 사용자까지, 입주자까지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한테 2분의 1을 받으면 요 행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마무리되고, 여기는 다 이제 끝났고. 자, 여기서 이제 허가 사항은 요런 사항일 때는 허가, 시장의 허가예요. 요 개념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 신고. 신고가 있어요. 신고. 신고. 허가는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죠. 그죠? 감리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의뢰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신고 같은 경우는 간단하죠. 신고만으로 된 게 있어요. 뭐, 상가에서 하는 거는 신고만으로 하면 돼요. 상가 건물은 사람들이 자주 바뀌잖아요. 그죠? 거기서 용도 변경도 뭐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 그거는 신고만 하면 돼요. 요거는. 나머지는 신고를 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에 동의를 얻을 거냐? 그 사항이죠.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 사항. 파손 철거 중에서 뭐, 요거. 파손 철거를 하는데, 원래 파손 철거는 요기죠? 요건데, 요거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계단 철거, 요 간단한 것들은 입주자 대표 의결 받고 신고만 하라. 그 다음에 중축이 10% 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배관이에요. 난방 배관이에요. 10% 내에 증설을 추가로, 예를 들어서 아까 골프장이라는데 거기다 난방을 하고 싶어요. 그럼 끌고 가야 되죠. 난방 배관을. 거기 그게 10% 정도 증설될 때는 어떻게 하라? 신고만 하면 된다. 뭐, 요거 있죠? 용어.
경미한 상황에 대해서 이건 다시 한번 제가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법령에서 신고하라는 거 있어요. 뭐 중축인데 어떤 거 두 가지죠. 어린이 유치원을 10% 이상 단지 내에 어린이 유치원을 10% 이상 중축하거나 그 다음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법에 의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는 이거는 그냥 어떻게 알아? 법령에서 신고하라고 돼 있어요. 동의 없이.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세부터 한번 들어갈 때 문제 풀이가 이제 쉬워질 겁니다. 요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뭐다? 해당 동의 3분의 2가 정석이에요. 그 다음에 전체 3분의 2가 정석이고. 그렇지 않고 간단하게 파손, 철거, 비내력은 입주자 사용자의 두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돼요. 이 50%만. 그 다음에 중축은 사업 계획이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고 용도 변경 아까 얘기했죠? 골프장을 없애고 다른 걸 할 때는 전체 동의 받아야 된다. 원래 해당 동의죠. 해당 동. 근데 얘 하나만 전체 동의예요. 어디서? 공동주택에서. 네? 네네. 두 사람한테. 예. 예. 전세 세입자도 있을 테고 입주자도 있을 테고. 예.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럼 세부적으로 법규를 한번 보죠. 자 보시죠. 아까 용도 변경이에요. 골프장을 없애려고 그래요. 그러면 주민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죠? 원래는 해당 동 우리 동의에 있지만 우리 동의에 있는 걸 내가 할 때는 해당 동의 3분의 2만 받는 게 원칙인데 얘 같은 경우 용도를 아예 변경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뭐 하라고? 전체. 이해하시죠? 예 하나 그렇죠. 예외 규정. 그 다음에 예 상가는 뭐예요? 신고만 있다 그랬죠. 신고. 무조건 신고만 하라. 상가는 신고만. 그 다음에 뭐예요? 부대시설하고 공유인 복리시설. 개념 어떻게 하면 부대시설하고 공유인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 두 가지는 뭐예요? 전체죠. 전체 무조건. 그렇잖아요. 전체 3분의 2예요. 전체 3분의 2. 이해하시죠? 전체의 3분의 2. 그렇지만 전체의 3분의 2인데 요거죠. 복리시설 보시면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도로, 어린이 놀이터를 이 요거를 면적을 2분으로 할 주차장 용도로 할 때는 전체 동의 받으라는 거죠. 뭐로? 주차장. 왜?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 공간 협소하기 때문에 요걸 가져왔어요. 뭐 할 때? 주민운동시설하고 조경시설을 좀 줄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라. 요거 법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이거 할 때는 뭐냐?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시장공사 인정을 먼저 받아야 돼요. 이걸 안 하고 하신 분들이 단지에서 문제가 많이 났어요. 반드시 나는 이걸 하고 우리 단지에 주차장이 협소하다 그랬을 때는 복리시설이나 부대시설을 이용해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할 때는 가능하죠. 전체 3분의 2 동의 받으면 그때는 뭐하라? 시장군수에 먼저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먼저 해서 거기 사인이 나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못해가지고 어려운 경우 단지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예요? 요거는 용도 변경에 대한 내용이에요. 용도 변경에서 소유권에 따라서 공동주택이냐 상가냐 부대시설의 복리시설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죠. 기본적으로 해당 동의 3분의 2가 맞지만 얘만 그죠? 전체의 3분의 2고 얘는 기본적으로 전체 3분의 2 이해하시죠? 그죠? 그다음에 얘는 상가는 허가사항이 없어요. 아예 그냥 신고만 하면 돼요. 요거 용도 변경 넘어갑니다. 자, 개축, 재축, 대수선입니다. 요거는 해당동이죠. 기본상 해당동. 해당동의 3분의 2 기본이죠. 왜 한동에 이거 할 때는 해당동에 전체가 돼요. 옆도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해당동의 3분의 2 받으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위치 규모 넘어가면 되고 요거는 뭐요? 똑같죠? 전체 3분의 2 해당동 아니죠? 무조건 얘는 전체예요. 전체. 변하지 않습니다. 전체. 자, 요거는 뭐야? 개축, 재축, 대수선. 여러분 교재는 그게 없어요, 지금. 요거, 여러분 교재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파손 철거. 파손 철거 나오면 뭘 하냐? 기본 해당 동의 2분의 1. 2분의 1 알고, 해당 동의 2분의 1 아는데 뭘 하냐? 위해 방지란 표현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파손 철거에는. 파손 철거 용어가 나왔다 하면 위해 방지의 용어가 반드시 언어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해당 동의 2분의 1. 2분의 1. 여기는 전체 3분의 2. 이렇게.
그 다음에 경미한 행위. 경미한 행위일 때는, 요렇게 할 때는 신고. 신고. 어떤 거? 노육자의 장애의 편리나 계단 철거할 때는 경미한 행위로서 대표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신고하면 되죠. 여기 또 하나 있죠? 부대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대표의 동의 받고 신고하고. 아, 파손초가 됐죠? 자, 용도 폐지입니다. 용도 폐지. 용도 폐지 마찬가지입니다. 용도 폐지는 위해 방지. 위해 방지, 위해 방지 용어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3번이. 해당동이에요, 해당동? 그죠? 용도 변경은 전체지만 폐지는 해당동이라는 얘기죠. 해당동. 그 다음에 여기도 전체죠. 전체. 구분되죠? 조금. 이제 문제 한번 푸시면 또 할 거예요. 자, 비내력표 쳐요. 비내력표. 뭐죠? 발코니. 발코니 확장할 때 비내력표 철거를 해야 되죠. 요때 이야기합니다. 요때. 뭐예요? 이때는 뭐예요? 철거를 했으니까, 비내력표 철거를 했으니까 구조상에 이상이 없어지죠. 그죠? 당연하잖아. 비내력표 철거니까 구조상에. 위해 방지가 아니죠. 요때는. 그죠? 내력벽, 비내력벽을 철거를 했으니까 구조상 이상이 없어야 되고, 뭐? 해당동의 입주자 사용자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전체 3분의 2 똑같죠? 그죠? 그 대신에 얘가 있어야 돼요. 구조. 구조. 비내력벽은 무조건 구조 이상이 없어야 된다. 용어가 먼저 나와야 되고, 2분의 1이냐, 3분의 2냐에 따라서 얘냐, 얘냐 바뀌는 거죠. 간단하죠? 요 개념만 딱 잡으면. 자, 중축이죠. 중축. 중축은 뭐예요? 사업세, 사업 승인 대로만 하면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중축은.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보면 신고사항이죠. 아까 얘기했죠. 유치원. 10% 범위 내에서 유치원을 증설한다든가, 그 다음에 장애 노인 임산부에 대한 편의점을 만들 때는 뭐하라?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은 무조건 뭐라고? 3분의 2. 무조건 3분의 2. 그 다음에 부대시설 중에서 경미한 사항들 있죠? 경미한 사항들은 입주자 대표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있고, 아까처럼 그냥 관리 주체 동의 받는 거 아까 있었죠? 창틀, 문틀, 내부 마감 이런 것들은 동의 받고 관리 주체 동의 받으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나오죠? 세부적으로 그때는 대표 동의 받아서 신고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죠. 자, 보시면 경미한 사항이란 것은 요거죠. 여기에 경미한 사항이란 것은 이런 것들이죠. 10% 증축하는 거죠. 어떤 것들?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오리시설 쭉 해서 어디까지? 주민운동시설까지. 자, 두머리, 두머리 암기법은 뭐죠? 우주보안, 경축도, 용자, 택폐폐, 노회공간, 대담, 경주어조. 요거 외우시면, 요거 하는 경우에, 요거를 10%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는 뭐해라? 대표의 동의 받고 신고하면 된다. 근데 이건 문제가 많이 구성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왜냐면 아파트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아파트 다 있는 모든 시설물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아파트 시설물 10% 증축되면 대표의 동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네 가지 그거는 그냥 동의 대표 관리주체 동의 받으면 되는 거고, 기타 사항은 대표의 동의 받아서 신고하라는 거죠. 10% 증축했네. 자, 경미한 사항 맞죠? 자, 그래서 행위허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다시 보면서, 제가 문제를 보면서 숫자하고 위해 방지냐 이런 것들 아셔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리모델링.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공주법에 없어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없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별도로 주택법에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그거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행위 허가를 다룬 거지만,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주택관리법에 법령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별도로 이제 다루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정의가 이렇습니다. 정의. 대수선하고 중축으로 나눠지죠. 그럼 중축은 뭐고 대수선은 뭐냐? 용어 정의가 나오죠. 대수선이라는 것은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 변경하는 거죠. 증설하는 거죠. 보, 내비력벽, 주계단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빼고 중축이죠. 중축은 뭘 중축하느냐? 면적을 중축하고 층수를 중축하는 두 가지밖에 없죠. 그죠? 리모델링 할 때. 보면, 중축 방법은 면적을 높이든가, 수직을 해서 세대수를 높이든가, 이 두 가지죠. 자, 면적을 넓힐 때, 기본 원칙이 뭐냐? 30%. 주거 면적의 30% 내에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외는 있죠. 85제곱미터 작은 단지.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할 때는 몇 프로? 40%까지 할 수 있다. 면적.
자, 세대수 중축으로 갑니다. 세대수 중축은 몇 프로? 15% 이내. 그죠? 1000세대면 150세대. 그죠? 그런 식으로 세대수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층수를 보면 15층 이상은 3개층밖에 못하는 거죠. 자, 14층은 2개. 개념을 딱 잡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구조, 뭐요? 구조도가 있어야 돼요. 이걸 하려면 위험물이 이게 이상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죠. 그죠?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거를 행위를 하는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구조상으로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 시장에 먼저 물어봐서 시장이 판단해서 안전 진단을 했을 때 이상이 없으면 허가 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리모델링은 두 가지죠. 대수선,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 수선 변경하는 것. 그 다음에 중축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면적이 증가냐, 세대수의 증가냐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지는데 면적은 먼저 기본적으로 10분의 3내, 2%내. 그러나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10분의 4까지. 그 다음에 중축할 경우는 15% 이내까지 하는데 15층 이상이면 몇째 층? 3개층. 14층이면 2개층까지 할 수 있고 그때 뭐가 필요하다? 건축 구조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요 조건이죠. 요게 딱 나온 거. 그럼 이것이 기본인데 기본이면 이제 뭐예요? 동의사항이 나와야 되겠죠. 아까처럼 허가한 것처럼 동의사항이 나와야 되죠. 동의사항. 그럼 어떤 동의를 받을 거냐? 보시죠.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차의 경우에는 전체 동의를 받았더라.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차 할 경우에는 전체 동의를 받아라. 입주자 대표할 때도 전체 동의를 받아라.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뭐예요? 조합을 만들잖아요, 대부분. 그죠? 리모델링한테 조합을 만들잖아요. 왜? 이 네 가지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호, 50, 7호가 나오죠. 7호, 50, 50. 7호, 50, 7호. 제가 7호 포병이 있어서 금방 외워져요, 저는. 다련장 포에 있어서. 자, 리모델링 조합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죠. 전체를 할 때는, 단지 전체를 할 때는 뭐예요? 리모델링 75% 받되, 각동은 최소 50% 이상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건이. 동반할 때는 기본적으로 75% 받아야 되는 거고. 그죠? 그때는 뭐예요? 구분 소유자의 동의 의결권을 두 가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요거. 기본적으로 75%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전체 할 때는 각동은 최소 50%. 근데 동반할 때는 기본적으로 75%. 요거 지죠? 75, 50, 75. 자, 그럼 이랬을 때 행위 허가는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단지별로, 전체 단지별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다음 동을 했을 때 전체 단지는 75%, 동도 75%, 그 안에 동이 들어가면 50%까지 받으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조건이. 복리시설을 위한 분양하지 말아야 된다네요. 복리시설을 위한 분양하지 않아야 되고 그렇지만 아파트 내 1층을 1층 사는 사람이 중축을 통해서 면적 층수 중축을 통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15층 이상으로. 그럼 1층 빚죠. 빌 때 필로티 구조를 전용했을 때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죠. 1층에 사는 사람이 나 1층 살기 싫어서 동의를 해가지고 나는 16층 올라갈 거야. 왜? 15층에서 3개까지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사는 집은 별로 필로트로 내놓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분양안을 위한 조건은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자, 그리고 필로티 전용에 따라서 1개. 여기죠? 15층 3개. 14층 2개. 요걸 넘어서면 안 된다. 예. 아마 1층 사는 사람은 좋을 거예요. 그죠? 습기 올라오고 춥고 이런 거 소음 때문에 1층 사는 사람들은 만약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15층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건은 내가 1층을 내놓는 거죠. 그럼 그 필로트로 주민의 모든 운동시설이나 이런 걸 쓰면 되는 거니까. 자, 내력벽 철거하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요. 네 가지가 이제 기본이죠. 그 다음에 복리시설. 상가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상가. 공동주택 안에 상가가 있죠? 이때는 어떻게 해?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지나야 돼요. 10년 이상 지나면서 뭐, 공동주택 동시에 해야 돼요. 이분들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리모델링은. 용도 변경은 아까 신고만 한다 그랬죠? 신고만 할 수 있는데 용도 변경 그렇지 않죠? 중축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 안 된다고. 그래서 이분들은 뭐요?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조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돼야 되죠. 구조상으로. 그 다음에 중축은 연면적 확보의 10분의 1 이내야 되고 동일 건축물에서 면적을 중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누구냐? 도지사는 빠집니다. 여기서 도지사 용어가 들어가게 되면 틀린 질문이에요. 자,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뭐냐? 정의는 뭐냐?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그 지역이 밀집되겠죠. 그죠? 많은 것들이 늘어나면 이렇게 돼요. 세대수가 증가했을 때요. 세대수가 증가한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도시 과밀, 이주 수요가 집중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수립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도지사가 빠진 사람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 등은 10년마다 해야 되죠. 10년마다 리모델링 계획을 잡아야 되고, 고시라는데, 오타 없나요, 이게? 고시도 하죠. 이런 것들을 고시해야 되고, 여기 있네요. 5년마다 뭐예요? 타당성을 연구해요. 요게 뭐 지문 많이 바꿔요. 10년하고 5년하고. 오타. 5년마다는 타당성, 오타를 쳐야 돼요. 10년은 그냥 기본 계획하고 되고, 5년마다는 그걸 다시 한번 계획하기 전에 타당성에 대해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타로 기억하시면 여기 안 헷갈리죠. 다만 도지사가 없다는 질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로 한번 가보시죠. 자, 신고행위입니다. 허가 기준을 정하지 않는데요. 허가 기준. 신고만 있는 거죠? 신고만 있는 것. 허가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허가 기준 정하지 않는 게 뭐 있죠? 아까 상가. 그죠? 상가는 뭐예요? 그냥 신고만 하라고 했잖아요. 허가 없었잖아요. 상가 주인 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의권이 없기 때문에 할 게 없죠. 그냥 신고만 하면 돼요. 나 우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신고만 하면 돼요. 그래서 소방에서 와서 점검하고 다 하죠. 그럼 상가가 뭐 있습니까?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이죠. 입주자 아닌 복리시설. 이거죠. 용도 변경. 그죠? 입주자 아닌 복리시설 용도 변경. 요거 봅시다. 철거는 뭐예요? 철거는? 2분의 1 들어와야 된다. 그죠? 2분의 1. 누가? 해당 동의 사용자하고 입주자. 2분의 1. 그죠? 기억하세요? 자, 대수선도? 대수선 뭐예요? 기본적으로 대수선은 뭐예요? 대수선은 기본적으로 전체에 아니고 우리 집 해당 동의 3분의 2죠? 기본적으로. 그죠? 대수선은?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부대시설, 공유인 복리시설 무조건 3분의 1이라고 했죠? 전체의 3분의 1. 얘는 무조건 전체 3분의 2죠. 뭐? 부대시설하고 공유인 복리시설 이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전체 3분의 2라고요. 자, 그 다음에 행위, 정하지 않는 행위,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또 보면은, 그런 내용이죠. 전체, 얘는 부대시설하고 공유인 복리시설 무조건 전체 3분의 2. 대수선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해당 동의 3분의 2. 철거는 뭐예요? 두 명 나와야 된다지. 2분의 1 이상. 파손 철거. 근데 철거는 뭐가 나와야 돼요? 위해 방지. 비내력부 철거는 구조 안전. 여기 나와야 되죠. 요 용어만 몇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 딱 하면 답을 다 찾을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들어가는 순자로 쓰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뭐예요? 리모델링이에요. 수직. 수직. 아까는 리모델링 뭐예요? 면적하고 수직이라 그랬죠. 면적은 10분의 3, 10분의 4. 수직은 뭐예요? 15층 이상은 3계층, 14층은 2계층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있어요. 뭐냐? 3계층이요. 대통령령 0이 3개죠. 지문 보면서 3계층을 말한다. 다만 수직 증축할 때는 2계층이 뭐예요? 14층이야. 그죠? 15층은 3계층이야. 답이 나오죠. 자, 대통령은 0이 3개죠. 3계층을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만 이럴 때는 14층일 때는 2계층, 15층일 때는 3계층. 근데 뭐가 있어야 된다? 구조도가 있어야 된다. 요 용어까지 4개를 연결해서 질문이 나오죠. 이렇게. 자, 경미한 행위란 이제 문제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교재는 67페이지 나오고 있어요. 경미한 행위란 이런 것들 얘기하죠. 아까 요 네 가지는 그죠? 세대 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우리 관리주체 동의 받는 거고, 요거는 나머지 뭐예요? 입주자 동의 받고 신고하는 거죠. 쭉 나와. 아파트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 다 있는 거. 100% 다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금난, 지구보안, 부자주택, 우주주방, 폐폐. 요번에 여러분들 기본 교재 저기 강의 들으시면 요 내용 나올 거예요. 암기법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문제 구성합니다. 자, 보세요.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받는 게 나오겠죠. 그죠?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행위를 모두 고르래요. 그럼 동의받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보시면 급수배관 내 교체, 지능홈 네트워크 설비 교체, 그 다음에 용도 외, 그 다음에 폐지. 이건 당연히 허가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답이 뭐예요? 2번 디귿 리을.
이렇게 구분하죠. 간단히 이거는 옛날 질문이에요. 옛날 질문. 옛날에 기출됐던 문제 이렇게 안 나오죠. 그 이제 이게 구성이 안 돼 잘. 너무 쉬워서. 자, 최저 주거 기준은 뭐라고요? 강행 규정이라고 했죠.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해서 강행 규정이다. 그럼 최저 주거 기준은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질문 다 실었어요. 한번 보시라고. 눈으로. 자,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시도지사는 나오면 안 돼요. 시장 등은 나오면 안 되죠. 근데 강행 규정이어야 되죠. 기본적인 사항으로 보면 국토장관은 최저 주거 기준 설정 공고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해야 되겠죠. 누구랑? 누구랑? 도시기획심의위원이에요? 누구랑 해야 돼요? 그렇죠. 주거정책심의위원이에요. 그대로 가야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가야 되는데 도시로 나왔죠. 이게 헷갈리죠. 자, 두 번째는 국토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등을 할 때 미달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완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사업 승인심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도심 지역에서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죠? 도심은 최소한 요건을 갖추니까. 그 다음에 국토교통장관은 공고 설정해야 된다. 뭐 강행규정이잖아요. 할 수 있다라면 틀리겠죠? 그죠? 요 질문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자, 공고 설정해야 된다. 국가지방단체장은 미달됐을 때는 뭐예요? 우선적으로 공급을 개량을 지원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또 국토지방단체장은 뭐예요?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죠? 이거 뭐라고요? 그죠?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같이 해야 되죠. 도시정책 아니에요? 네, 주거잖아요. 그죠? 주거. 주거정책. 이 문구 아시면 풀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 아내들 용어를 쓰시죠. 이게 나오죠. 아까 면적, 주거 면적. 그 다음에 뭐예요? 방의 개수. 그 다음에 설비 기준. 그 다음 환경.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를 뭐 한다? 국토교통장관이 이걸 기준할 때 이걸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 주거 면적, 세대 방역수, 설비 기준, 환경 기준 구조 성능에 대해서 한다. 용도별 방해 개수. 이게 주관식에 나오면 굉장히 쓰기 어렵죠. 그죠? 자, 최저 주거 기준, 유도 기준 설명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자, 최저 주거는 강행 규정, 임의 규정. 그죠? 이거 먼저 구분하라. 누가 한다? 국토부 교통장관. 자, 국토교통장관은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뭐를 한다?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 맞네요. 그죠? 공고할 수 있다. 어? 공고할 수 있다고 틀렸네. 벌써 딱 나와야 되네. 그죠? 임의 규정 아니잖아요. 강행 규정이잖아요. 그죠? 보이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최저 기준이 미달될 때는 그죠? 필요한 사업을 환경의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주거 수준을 유닥해서 기준을 설정 공고할 수 있다. 그죠? 국토부 장관은 똑같은 거네. 아, 유도구나, 유도. 예, 예. 유도주거. 아, 요게 잘못된데, 그죠? 유도주거 기준을 할 수 있다. 유도 기준으로, 요거 오타나요, 그죠? 유도 기준으로 하면 맞는 지문이죠? 그죠? 예, 3번도 틀려. 일단 틀렸네요. 얘도 틀리고. 그죠? 자, 국가지방단체는 유도에 미달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기준이 미달되는 각오를 줄이기는 당연하죠. 그 다음에 유도 기준 설정하는 경우는 주거네. 이것도 또 주거예요, 같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하고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답은 두 가지인데 얘기를 하나를 바꾸면 얘는 이제 유도주거 기준을 하면 될 수 있겠네요.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 그다음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잡느냐 그다음 그랬을 때 시장군수는 그거를 해결하라는 거죠. 그죠? 어떤 환경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라. 자, 용어 안에 들어간 걸 보십시다. 아까 그거는 여러분 교재에 문제 안 나왔던 거예요. 제가 추가를 하나 넣었던 거예요. 4-2는. 자, 용어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무엇을 구축해야 되죠? 에 관한 기관을 제공할 수가 있죠. 뭐라고요? 공동주택 관리 정보 지원 정보 시스템. 예. 이거를 누가 해야 된다? 국토교통장관. 이게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나고 합니다. 그걸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거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국토부 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면서 어떻게 제공하죠? 누구한테? 입주자들한테. 그다음 기타 사회에 제공하죠. 뭐를? 얘를. K아파트라 하죠. 일명. 얘를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국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아파트. 얘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소장 현장 나가면 로그인해서 이걸 이용합니다. 여기에 다 모든 것도 다 있어요.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아마 질문 나올 수 있어요. 쓰라 그러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여기 있죠? 답이. 네? 관리정보시스템. 답이 있어요. 질문에. 여러분 영감만 시키세요. 공동주택 관리 있죠? 여기까지. 그죠? 정보 있잖아요. 시스템만 넣으면 되죠. 시스템 뭐예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럼 답이 나오죠. 근데 이걸 외우려면 못 외워. 나도 못 외워. 잘 못 외워. 그냥 K아파트 그러지. 실무 소장님들한테 물어보면 K아파트 이래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 질문상으로 딱 보면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이거 딱 답이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우리 저번에 했던 거. 네? 친환경 기억나세요? 건강. 예, 네, 그것도 기억나시죠? 예, 네, 문제 안에 있죠. 자, 요거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로그인하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관리비 여기다 다 정보 입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관리비 정보 있죠? 이거는 전 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다 봅니다. 그리고 평균 단가가 얼마가 다 나와요. 이게 여기서 비교돼요. 정부에서 이거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일날 내가 입력하면 자동으로 다 입력돼 다 됩니다. 편리하게 돼 있어요. 엔터만 치면 현장에서 엔터만 치면 다 들어갑니다. 입찰 정보까지. 자, 그 다음에 지원기금 요건 넘어갈게요. 요거 6번하고 요건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원기금 업무는 넘어갈게요. 자, 요것도 넘어갑니다. 관리 위탁 업무 넘어가죠. 네. 자, 요겁니다. 우수관리단지 선정에 대한 설명이다. 네모 안에 용어를 쓰시오. 누가 하느냐 이거지겠죠. 우수관리. 우수관리단지를 누가 선정하느냐. 그렇죠. 정확해야 돼요. 입주자 대표회의 주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 딱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나 틀려가지고 안타깝잖아요. 자, 뭐 공동주택 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서 매년 뭐 모범 단지 관리할 수 있다. 누구예요?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선정한 모범 관리 단지라고 얘기했으니까 시도지사겠지 당연히.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누구를 한다? 우수 관리단을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금이 많아요. 500만 원 이랬습니다. 우리 제가 아는 소장, 여소장님 이거 받았어요. 근데 한 턱 안 쓰더라고. 다 입주자 대표로 가니까. 어찌됐든, 공동주택 관리를 모범적으로 선정하는 건 누가? 시도지사. 그거를 추려서 다시 한번 뭐예요? 우수단지는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거 헷갈려요? 헷갈리죠? 어떻게 구분할래요?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문제 실제 나오면 헷갈립니다. 시도지사 뭘로 볼래요? 시도지사. 모범 뭘로 볼래요? 구하고 모를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우수 보면은 우수 내래 그죠? 모범은 그냥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건 요령입니다. 요령. 그거 안, 절대 아니죠. 모르죠. 아까 대통령은 몇 개라고요? 몇 개쯤? 왜요? 왜 세 개층이에요? 형이 세 개잖아요. 그렇게 연관시키면 절대 안 잊어버리죠. 그걸 외우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돌아서면 저도 잊어버려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연관을 시켜버리면 공부 학습량이 충분히 줄죠. 그리고 한 번만 더 보면 다 대부분 답이 나오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모범단지는 뭐예요? 시도지사. 우수단은 국토교통장관. 자, 이제 관할 업무 나오죠. 시도지사 관할 업무. 관련 업무가 어떤 건지. 자, 시도지사 관련 업무 뭐예요? 여기서. 준칙, 재정, 조정, 결과 보고, 세부상, 고시. 시도지사 모범 맞나요? 맞죠? 네, 이렇게 봐야죠. 뭐가 틀려요? 관리계획 재정, 재정을 해야죠. 누가? 시도지사. 그죠? 장기사 조정 교육? 시도지사 합니다. 네, 해요. 안전 결과 보고는 누구예요? 시장 분석. 아까 했죠. 리모델링 할 때 상가는 구조상 이상이 없는지 해라 했잖아요. 누구한테? 시장 분석 하잖아. 이해하세요?
예, 그때 안전연구 결과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안전연구 결과는 누구한테? 시장군수. 허가권자. 허가권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지문이 비슷해서 헷갈려요. 그렇지만 안전점검은 뭐예요? 아까 리모델링 할 때 상가는 뭐예요? 구조상 이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게 안전점검 들어가는 거죠. 자, 하나 한번 보고 오실까요? 자, 시장군수 관련 업무. 보세요. 교육은 다 누가 하죠? 시장군수가 하는데 안전관리, 장기성 교육은 누가 해요? 시도지사가 합니다. 아까 구분하시면 돼요. 윤리교육, 대표 운영 교육, 방범 소방 안전 교육, 시. 결과 보고 누가 하죠? 아까 흠만 했죠? 누구? 시장 군수. 요거만 업자하고 소장 교육만 누가 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관리 사무 면허 누가 되죠? 시도지사는 있죠? 그죠? 그래서 교육을 거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배치 신고 접수는 시장 군수죠. 이해하시죠? 자, 잠시 10분 휴식하고 이어서 72번부터 교육 나가겠습니다.